네, 동화 속 해피엔딩 같은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두 사람을 아껴왔던 국내 많은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죠. 두 사람이 밟고 있는 이혼 조정 절차와 재산 분할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세기의 결혼, 1년 8개월 만에 세기의 이혼으로 직행한 송송 커플의 결별에 얽힌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담기 기자, 네. 두 사람이 사전에 밝힌 입장을 보면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그 자체는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를 밟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한 세 가지 이유로 아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파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기보다는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서 재산 분할 같은 예민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혼 절차를 좀 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는데요. 톱스타인 두 배우는 직접 법원에 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잡히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이렇게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려진 분들은 이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워낙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해왔고 광고도 많이 찍으니까 재산 합치면 뭐 천억 원대에 이를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이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기본적인 전제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각각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송 커플은 결혼을 한 지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별거 기간도 한 8개월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면 결혼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분할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송중기 씨가 뭐 한남동 자택도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송혜교 씨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송송 커플의 이 소유로 알려진 서울의 한 단독주택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어제 찾아가 봤는데요. 정작 이 집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송송 커플을 봤다는 주민들을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반사를 원래 하자 사업하는 여기서 지금 계세요? 1년 동안 사용량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상당 기간 별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으로 뭐 재산이 불어날 시기 자체가 별로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자체를 안 하는 사례도 참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 그 수입을 그 있는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그 각자가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에서 재산 분할을 그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근데 좀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송중기 씨 측에서 그 바로 이 조정 신청을 한 이유가 재산 분할 등의 세부적인 조건에 있어서의 의견이 달라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약간 그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말 그 자체는 바로 상대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톱스타 반열에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들을 고려를 했을 때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 조정을 갖다가 그대로 송중기 씨 측에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연예인 커플의 결별과 다른 부분이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송중기 씨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다는 부분이고요. 대중들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림으로써 뭐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입장문을 보면 두 사람이 이 이혼에 책임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약간 시선의 온도차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송중기 씨가 이렇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버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추측은 됩니다. 이 송송 커플이 워낙 톱스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이혼이든 이혼 조정 신청이든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곧 알려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알려질 거라면은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알려짐을 당해서 이렇게 구슬 억측이 더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부작용을 좀 더 최소화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양쪽에 있는 입장문을 보면요. 송중기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서 그 송혜교 씨 측은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네. 송중기 씨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라고 한 것이 보면 잘잘못이 뭔가 있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들리네요. 예, 따지지 말고 덮고 그냥 이혼합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고요. 송혜교 씨 측의 입장을 보면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 이혼에 그 임하는 양쪽의 자세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중기 씨의 결정은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도 아니고 이혼 조정 신청이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 비해서 뭐 가지는 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앞서서 이제 김 기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먼저 시간이 좀 짧습니다. 뭐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 이혼에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가 최소한 두 차례는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출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조정위원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혼을 하겠다라는 것에는 서로 당사자가 다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에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송중기 씨가 우리가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톱스타들은 다 이혼이 끝나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달리 그렇죠. 일찍 발표를 하고 또 협의가 없이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정이혼을 유명인들이 하거나 재벌 총수들이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밀 유지입니다. 저 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예인인데 이혼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 드러나면 상당히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는 조정이혼, 즉 비밀 유지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이혼을 택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있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할 사람은 뭐 송송 커플 두 사람이겠죠. 뭐 지인이나 측근이 뭐 전한 두 사람들의 근황 좀 전해진 바가 있나요? 네, 두 사람의 마음고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지인들의 이제 증언들이 있는데요. 현재 드라마 촬영 중인 송중기 씨 측근은 이제 스트레스로 탈모가 너무 심해서 드라마 스태프들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송혜교 씨 역시 살이 너무 빠져서 결혼 반지마저 손가락에서 빠질 정도였다. 또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다. 이런 말들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톱스타다 보니까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 이 결별을 왜 했을까? 그 이유 등을 놓고 확인 안 된 소문과 추측이 사설 정보지 형태로 SNS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설 정보지 내용 유포만 해도 처벌을 받는 거죠? 맞죠. 예. 사설 증권가에서의 이러한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건 허위 사실이라고 하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다 처벌을 맞습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네. 정보통신망법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가중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에 서도 허위 사실의 유포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고 강경 대응할 것이고 선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포를 하면 확실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 변호사님, 누가 저런 사설 정보지를 제 SNS로 주는 걸 제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거, 받아서 보기만 하는 것까지는 처벌이 아니죠?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사람까지가 처벌 대상인 거고요. 네. 보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더 이상 전파는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워낙 스타들이라 관심이 많아서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만 비슷한 일만 나오면 사설 정보들이 이렇게 뭐 무차별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유, 유포하는 심리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남 얘기하고 듣고 또 이렇다더라라고 전파를 한 그런 은밀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둠 속에 있어서 즐거움이다.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위 특히 이제 이 연예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얘기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 뭐 그 사람이 궁합이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좀 애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송중기 씨, 송혜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어떤 소문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치명적이고 남에게 그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저 송중기 씨나 뭐 그쪽 그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것을 혹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갖다 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으로 난데없이 유탄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인데요. 태백시가 왜 이 두 사람의 이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나요? 네, 두 배우의 이혼 소식에 가장 난감한 건 강원 태백시입니다. 이 태백시가 두 배우가 만났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세트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촬영 세트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된 데다 두 배우가 결혼까지 하면서 태백시는 종영 후에 3억 원까지 추가로 들여서 드라마 세트장을 복원했습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또 꾸몄는데요. 다음 달 27일 이곳을 태백 커플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 계획이 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 소식이 들려온 거죠. 시는 이런 이혼 소식에 황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입 맞추고 있는 동상까지 만들고 수억 원을 들여서 세트장까지 복원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니까 관광객들한테 이거 보러 오라. 태백시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하기가 참 머쓱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두 사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에서 연인 관계로 만나서요. 실제 연인으로 발전을 했죠. 드라마가 끝난 직후만 해도 서로를 향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잠시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준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준기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나 서로를 아끼고 애정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결별 소식에 깜짝 놀랐다면서요. 해외에서도 지금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죠. 이 웨이보에서 국내 첫 보도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송혜교, 송중기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요.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송송 커플의 인기는 대단한데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날 오전 11시에 두 사람의 사경 소식을 전했고 교토통신도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 현재 태국 내의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해시태그 중에 4개가 이들 부부의 이혼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팬들도 다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송중기 씨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도 송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해외 언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다퉈 두 사람의 결별 사실을 보도하면서 외국에 있는 팬들의 충격이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면 난리입니다. 지금 중국부터 해가지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이 두 커플이 뭐 이게 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갖다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는 뭐 얘기를 대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꼈네 안 꼈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을 갖다 분석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송중기 씨가 이번에 나오는 그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태국에서 지금 현재 그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국 못지않게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또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 모든 이 동남아 쪽에서는 이 송중기 또 이 송혜교 이 커플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정말 그 이 두 커플에 대해서는 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 이혼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쪽에 있는 그 많은 팬들이 지금 실망과 충격 속에서 지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때는 다정한 님이었던 사이에서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말처럼 쉬울 수만은 없겠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두 사람 밝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